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해서 넉 달 만에 결론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검찰이 제19 감사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뒤집어 버린 것 자체가 지금 이 여권의 대모로 알려져 있는 운동권의 대모로 알려져 있는 한명숙에 대해서 이 명예회복을 해주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마음만 먹으면 이미 판결, 대법원 확정 판결에 난 사건도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의 사법, 법치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범계는 의욕적으로 오늘 14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욕적으로 조사해온 검사를 갑작스럽게 교체함으로써 조사 혼선과 소위 제19 감사기 의혹을 초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박범계는 수사팀의 100회에 걸쳐선 출정조사 명목으로 재소자 증언을 연습시켰고 부적절한 편의 제공 등이 확인됐다. 재소자들에 대해서 지금 한명숙의 뇌물을 줬다 하는 주장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재소자들이 증언이 있는데 이 재소자들에게 아주 이 증언을 연습시켰고 부적절한 편의를 검찰이 제공했다. 이렇게 그게 확인됐다라고 하면서 대검이 지난 3월 두 차례 무혐의 처리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모해 위증 의혹에 대해 사실상 결론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해 위증이라고 하는 것은 한명숙에 돈을 줬다 하는 이런 이 증언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위증을 시켰다. 나는 돈을 준 거를 봤는데 돈을 안 준 거를 안 줬다고 말했는데 돈을 줬다고 이야기했다. 이런 식으로 모해 위증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명숙 사건을 완전히 뒤집어버렸다 하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검찰 안팎에서는 6년 전 대법원이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한 사건을 놓고 절차적 정의를 문제 삼는 것은 현 여권의 대모로 불리는 한명숙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박범계는 이날 오전 11시에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의혹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 기록이 방대하고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상황에서 의욕적으로 조사해온 검사를 갑작스럽게 교체함으로써 조사 혼선과 소위 제19 감사기 의혹이 초래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바로 임원정 검사에 대한 이 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임원정 검사가 지난해 9월 대검 감찰정책관으로 부임한 뒤에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 수사팀의 모해 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조사하다가 지난 3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서면 지시로 허정수 대검 감찰 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한 것을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대검은 사건 배당은 검찰총장의 권한이다. 그래서 원래도 이 사건을 임원정 대검 감찰정책 연구관에게 배당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박범계는 검찰을 갑자기 바꿔버렸다. 임원정이 이걸 맡고 있는데 딴 사람에게 바꿔버렸다 했는데 검찰은 원래 임원정이가 맡고 있는 그 사건이 아닌데 지금 대검 감찰 3과장의 주임 검사로 지정한 것을 놓고 마치 검찰을 바꿔서 이 사건을 바꿨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재소자 모해 위증 의혹 실체에 대해서도 지난해 동료 재소자 진정을 소개하면서 한만호 사건, 이 한만호라는 것은 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고 하는 당사자입니다. 이 한신공영 대표였는데 이 사람은 이미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망하고 나니까 지금 이런저런 막 설을 갖다 붙여가지고 그게 뭐 왜곡됐다, 조작됐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으면 이렇게 못할 텐데. 사망하니까 이런 것 아닌가 하는 보인다. 어쨌든 한만호 사건은 검찰의 공작으로 날조된 것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추악한 검찰의 비위와 만행이 저질러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한명숙 전 총리 공판 전에 자금 공여자 이 뇌물을 줬다고 하는 정치 자금을 줬다고 하는 한만호 씨를 비롯해서 동료 재소자 김모 씨, 최모 씨, 한모 씨에 대해 100여 차례 반복 소환했고 또 증언을 연습시켰다. 또 부적절한 편의 제공이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한만호가 죽고 나니까 나머지 재소자들에게도 지금 돈을 한만호가 안 줬다고 하더라 하는 증언을 지금 그동안 몇 사람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검사가 불러가지고 증언 연습을 시키고 돈을 줬다고 해라 이런 식으로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뇌물을 준 사람이 죽고 사망하고 없으니까 이 재소자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지금 뭔가 뒤집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시 수사팀이 재소자를 대상으로 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교사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명숙에게 불리한 증거를 했다 하는 그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는데 지금 재소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뭔가 압박을 하고 뭐 연습도 시키고 해가지고 한명숙에게 불리하게 했다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억지가 아닌가. 그러면서 다만 공소 제기 이후 검사의 참고인 조사는 부적절한 증언 연습이라고 볼 수 있고 증인 기억이 오염되거나 왜곡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면서 증인 사전 면담을 최소화하고 면담 내용 기록 보존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 뭐 증인들에 대해서 검사가 뭐 불러내고 또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고 이런 것이 결국은 한명숙에 대해서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그렇게 시킨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검찰이 각오와 단절하고 완전히 새로운 미래 검찰로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누구를 벌주고 징계하려는 합동감찰이 아니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합동감찰을 지시해놔놓고 그것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 자금 수수는 대법원 6재 판결 판결이 났지만 지난 4월 총선 이후에 여권에서 자금 제공자였던 건설업자 이 한만호의 증언 번복을 앞세워서 한명숙 수사팀이 관련자들에게 위증을 강요한 의혹이 짙다 하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만호가 죽기 전에 자기가 뭐 메모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나는 돈을 안 줬다 이렇게 비망 녹인 걸 적었는데 그것 또한 당시에 이 재판에서 대법원까지 1심에서 대법원까지 한만호의 비망록까지 다 봤는데 이게 일관성이 없다. 일방적인 주장이다 해가지고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걸 다시 문제 삼아가지고 야 한만호가 돈을 안 줬다고 했는데 하면서 이제 한만호가 죽고 난 뒤에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한만호의 재소자들도 한만호가 돈을 안 줬다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 겁니다. 그걸 이제 검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회유시키고 뭘 해가지고 한만호가 안 줬다 한 적은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좀 복잡한데 어쨌든 이 검찰 내부에 있던 이야기들을 뒤집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닌가라고 보아집니다. 자, 이 박범계는 이날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날 박범계는 특히 악의적 수사 상황을 유출하는 행위는 반드시 차단해서 엄단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공보관이 아닌 사람이 수사의 초중기에 수사의 본질적 내용을 수사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모리식으로 흘리는 행위를 결코 자시하지 않겠다라고 얼음장을 놨습니다. 자, 한명숙 총리 모해 위증 의혹 처분 과정에서 일부 연구관만 참석시킨 의사결정과 대금 회의 내용이 특정 언론에 유출돼서 절차적 정의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박범계는 이날 출근길에도 피의사실 유출에 방점이 있다면서 피의사실 공표라고 하는데 그 표현이 적절치 않은 것 같다. 피의사실 유출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피의사실 유출 가까이만 하더라도 이동훈 지금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지금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로부터 뭘 받았다 하는 걸 그게 지금 피의사실이 유출이 돼가지고 이동훈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이동훈 논설위원이 특정 있는 즉 자기를 꼭 집어가지고 피사실을 쫙 흘렸다. 이거 지금 검찰에서 아니 경찰에서 수사하는 교환이 흘리지 않으면 누가 할까? 그러면서 이 Y를 치라 윤석열을 치라 그러면 없는 걸 해주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못하겠다 하니까 바로 언론에서 그렇게 치고 나오고 지금 보도가 됐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고 상대방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피사실 공표다. 그동안 박근혜, 최순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뭐 없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공표하고 적폐몰이 할 때 얼마나 많은 피의사실을 몰았습니까? 박찬조 육군대장, 조향호 대한항공 사장, 대표이사 뭐 이런 것까지 갑질이라고 계속 막 떠들어댔습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언론이? 수사기관이 흘려줬기 때문에. 그렇게 해놔놓고 지금 와서 자기들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공표를 엄단하겠다 이러면서 여전히 지금도 이동훈 논술위원이 받고 있는 비사실을 흘리가지고 여론 조작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엄단하겠다.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의 핵심 사항이라고 보아집니다. 핵심.
자, 박범계는 지난 3월 한명수 전 총리 모해 위증 의혹 기소 여부를 논의한 대검 부장회의 표결 결과에 유출 경위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지난 4월에는 이른바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수사 상황이 언론에 유출된 경위를 살피라는 지시를 검찰에 내렸습니다. 지난 5월에는 이성윤 고검장 기소 직후에도 공소장 유출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면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박범계는 한명수 전 총리 모해 위증 사건과 관련한 내부의 합의를 SNS에 수차례 공개한 임원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 등 친정부 검사들의 공무상 비밀 누설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선별적입니다. 이게 차별이 표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만큼 지금 내로남불, 수사도 내로남불이니까 이게 누가 이 수사에 대해서 정의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박범계뿐만 아니라 정권 차원의 문제니까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서 이 비틀어진 잘못된 사법, 처벌, 처리까지도 바로 잡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